특히나 이 두 개 조합 요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갑벽 쿠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즘 정말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쿠션이에요. 제발 노트 클렌징으로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 써보고 저의 최애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바뀌었습니다. 낮에 바르는 아이크림이자 톤업크림이자 컨실러 기능까지 해주는 3-in-1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올영 세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올리브영 빅세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영 세일 때 안 사면 아 섭섭한데요? 하는 제품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올영 세일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말고 완전히 새로운 올영 세일 추천템들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헤어, 클렌징 등등등 여러가지 제품을 제가 다양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영업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요거예요. 넘버즈인 퍼플렉스 수분 밸런싱 진정 크림, 넘버즈인 수분 흠뻑 스파광 3립 6팩. 제가 이 넘버즈인 1번 크림, 1번 팩을 꿀조합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넘버즈인 1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기도 했고 예전 내산으로 제가 이벤트도 진행을 했던 그런 크림이잖아요? 그만큼 제가 이 크림에 정말 찐으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가볍지만 수분 보습 잘 되고 피부 진정에 좋은 크림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아무따 강력 추천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메인 성분인 아줄렌, 그리고 다섯 가지 보랏빛 채소들의 진정 추출물들까지 들어가서 피부 진정에 특화되어 있는 보라보라한 크림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요즘에 제 피부가 뒤집었다가 진정이 됐다가 뒤집었다가 진정 됐다가 요거에 정말 무한 굴레 속에 빠졌거든요. 근데 진짜 얘를 한 3일 정도 꾸준히 써주니까 피부가 진정된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합성 피부이다 보니까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젤 크림과 보습 크림 사이 그 중간의 제형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이 크림이 보기에 이렇게 젤 크림이어서 엄청 가볍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롤링을 하면 수분감이 팡팡 터져 나올 정도로 수분 보습감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속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부 진정 케어도 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크림이에요. 근데 또 이 1번 크림을 이 1번 팩하고 같이 써주잖아요? 그럼 둘이 이렇게 같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면서 피부 진정이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이 1번 팩은 편백수가 메인인 성분인 팩이어서 수분 진정에 초점이 맞춰진 팩인데 1번 크림처럼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수분 보습감을 채워주는 제품이어서 얘도 진짜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같은 1번 라인이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정말 진정 시너지가 훅훅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는 피부에 급속 진정이 필요하다 요러신 분들한테 특히나 이 두 개 조합 요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거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게 올리브영에 있다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드디어 샤이샤이샤이가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님한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이 올리브영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오프라인 전국 매장에 입점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또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입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얘가 뭐 그렇게 좋길래 인기가 많아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바나나 컨실 아이크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낮에 바르는 아이크림이자 톤업크림이자 컨실러 기능 까지 해주는 3-in-1 제품이에요. 샤이샤이샤이라는 브랜드가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다 보니까 광노아의 정말 진심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크림도 낮에 쨍쨍한 햇볕,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끔 낮에 바를 수 있는 아이크림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바나나 추출물, 그리고 고가의 4가지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가서 눈가 주름을 케어해주는데 여기에 피부 진정에 좋은 어성초 성분까지 들어가서 눈시림이나 눈가 자극 없이 바를 수 있는 아이크림이에요. 근데 또 이게 이름 자체가 컨실 아이크림이잖아요. 여기에는 아이크림 성분이 90% 그리고 커버 성분이 10%가 들어가서 이렇게 베이지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톤업 크림, 컨실러 기능까지 해줄 수 있는 아이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할 때 다크서클을 자연스럽게 커버하기에 좋고 아니면 얼굴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서 톤업 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크림이지만 정말 수분감 낭낭한 제형이거든요? 가벼운 세럼? 그 정도의 제형이라 수분감이 넘치기 때문에 눈가에 발라도 촉촉하게 피부에 스며들어서 눈가에 끼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오늘 이거 얼굴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주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려줬는데 지금 뭐 눈가에 끼임이라든지 들뜸 현상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나는 낮에도 눈가 주름 케어를 하고 싶어서 좀 가볍고 촉촉한 아이크림을 찾고 있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그러신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 때 꼭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런칭 기념으로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아주 특별한 할인가로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가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웨이크메이크에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이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제가 최근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그렇고 쇼츠에서도 그렇고 갑벽 쿠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즘 정말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쿠션이에요. 워터벨벳 비건 쿠션은 정말 이름 그대로 워터 투 벨벳 제형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워터리하고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픽싱되면서 벨벳 제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또 이게 파우더리하면서 매트하게 픽싱되는 게 아니라 뭔가 피부 속은 촉촉한데 겉은 또 보슬보슬한 그 벨벳의 텍스처가 너무 잘 표현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를 때 촉촉한데 픽싱이 엄청 빠르게 되는 타입도 아니어서 바르기도 너무 쉽고 얘가 제형도 진짜 얇아서 베이스 얇게 깔기에 너무 좋고 얇게 대비 커버력도 좋은데 특히나 모공 커버력이 좋아요. 마스크 찍힘 테스트를 해봐도 묻어남이 적은 편이었고 이게 또 지속력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 거의 없고 유분기만 올라오는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평소 제가 19호에서 20호 베이스를 사용해서 29호 포슬린 컬러를 써봤는데 이 쿠션이 색상도 정말 화사하게 나온 편이라 한 단계 다운시켜서 사용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화사한 컬러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쿠션은 제형, 발림성, 얇기, 커버력, 지속력, 무너짐, 컬러감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쿠션, 갑벽한 쿠션이어서 여러분 진짜 올영 세일 때 저렴하게 갑벽 쿠션을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클레이 팩 녹두 클렌징 오일. 이 제품들은 요즘에 아주 핫한 비플레인의 녹두 라인 제품들인데요. 근데 얘네들 진짜 핫할만 하더라고요. 제품력이 진짜 좋아요. 이 제품들 모두 녹두가 메인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정화, 모공 노폐물 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었던 제품들이었는데요. 먼저 요즘에 핫한 레오제이님이 제작에 참여하셔서 출시되자마자 품절이 나버렸던 이 녹두 모공 클레이 팩. 얘는 딱 3분만 사용해도 모공 각질 정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길래 긴가민가 하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3분만 올려놔도 즉각적으로 모공이 정리가 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효과가 확실히 보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랬던 팩이었어요. 그리고 이 팩에는 큰 알갱이들이 눈에 잘 보여서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롤링할 때도 자극도가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이 알갱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극이 정말 적습니다. 다음은 이 녹두 클렌징 오일. 여러분 제 인생 클렌징 오일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의 최애 클렌징 오일은 넘버즈 제품이었는데 이 녹두 클렌징 오일이 아주 최애 자리를 박차고 차지를 해버렸어요. 진짜 얘는 제가 여태까지 써본 클렌징 오일 중에서 제일 워터리하고 제일 가벼운데 근데 또 클렌징력이 엄청난 제품이에요. 정말 워터리해서 만졌을 때 얘가 오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 오일 특유의 미끌거림이 정말 적은 정말 가벼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성 피부라 클렌징 오일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당당하게 제발 녹두 클렌징 오일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얘가 클렌징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지을 때 마스카라 리무버를 따로 묻히고 클렌징 워터든 클렌징 오일이든 클렌징 제품으로 클렌징을 해주는데 진짜 얘를 사용하면 마스카라 리무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냥 얘를 손에 묻혀가지고 눈에 지그시 살짝 눌러준 다음에 롤링을 해서 씻어내주면은 진짜 몇 초 만에 싹 지워져요.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물에 닿자마자 하얗게 싹 변할 정도로 유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진짜 이 비플레인 녹두 라인 제품력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꼭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하셔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 녹두 라인에 입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로우너스 리커버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 라이트. 요거 제가 최근에 발견한 헤어 꿀템인데요. 이거 써보고 저의 최애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얘는 이렇게 뿌리는 트리트먼트라 사용하기 편리한데 보통 이렇게 뿌리는 타입을 쓰게 되면은 사용하고 나서 바닥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라이트 타입이어서 그런지 사용하고 났을 때 바닥이 좀 덜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또 얘가 트리트먼트 기능을 정말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요걸 뿌리면 정말 세상 가볍게 머리에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머리가
부드러워져요. 사실 라이트 타입이라 그 부드러움의 정도를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웬만한 트리트먼트보다 머리를 훨씬 더 부드럽게 해줘요. 하지만 얘가 라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다는 거. 뭐 이걸로 사실 제품력은 말 다 했죠. 근데 장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보통 트리트먼트들은 두피를 제외하고 모발에만 사용하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피 케어 제품 따로, 트리트먼트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헤어 케어를 해줘야 했는데 이 제품은 트리트먼트 기능 플러스 두피 케어 기능도 해주는 제품이라 두피랑 헤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을 인정받은 성분이 있을 정도로 두피 케어에도 진심인 제품이고 또 여기에 멘톨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뿌렸을 때 일시적으로 두피가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또 얘가 향도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브랜드에서 표현하길 신선한 바닷바람 향이라고 하는데 진짜 딱 이 색깔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하고 프레쉬한 향이 나요. 보통 헤어 제품들 보면은 플로럴한 향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좀 질리시고 지겨우신 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딱인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늘 제가 저의 영업력을 아주 탈탈 털어서 올영세일 때 꼭 사야 되는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정말 제품력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올영세일 때 이거 안 사면 제가 너무 섭섭해요. 그러니까 꼭 사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